네, 안녕하세요. 세마트랜슬링크 인베스먼트 김범수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한국에 출장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오늘 동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미국뿐만 아니지만 하여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큰 사건들이 동시에 터져서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하고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연말에 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앞으로도 한참 봐야 되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 저력 있는 나라고 결국은 좋은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좀 의료 시스템이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상황에서도 대규모 테스트나 치료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거부감이 한국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실 확진자가 발견이 돼도 그 주변인들의 동선 추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혼자서 잘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이런 개개인의 위기감이 한국보다 크거든요. 그런 위기감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더 많이 바꾸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그 평생 직장 개념이 IMF 사태 때 이제 그 대량하고 발생하면서 없어졌는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실 명문대 재학생이 갑자기 기숙사에서 쫓겨난다든지, 회사가 막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좀 전례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 젊은 세대가 굉장히 무력감을 경험하고 또 이게 자기 스스로 생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위기감을 좀 그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사실 백신 나오거나 그러면은 원래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젊은 세대는 상당히 더 큰 트라우마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젊은 세대의 트라우마가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는 역사가 꽤 오래됐으니까 거의 한 60년 가까이 됐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 위기도 생태계의 흐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패닉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런 그 좀 불황이 좀 반가운 마음도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난 10년 동안 실리콘밸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스타트업이 갑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진 후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을 만났는데요. 그 회사들 보면은 사업 계획이나 경영진 태도도 그렇고 기대하는 기업 가치, 펀딩하려는 금액 같은 것도 조금 더 거품이 빠져서 많이 현실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건강하게 운영되는 스타트업들이 지금 과정을 거쳐서 잘 살아남으면 나중에 큰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투자 여력이 있는 VC라면 좋은 투자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3월까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어떤 그런 그 투자 추세를 좀 보이고 있었고요. 이제 4월, 5월에는 좀 VC들 투자나 건수가 금액이나 건수 측면에서 모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6월 숫자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나오면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4월까지 이 VC들 투자된 금액을 좀 펀딩 스테이지별로 보면은요. 시리즈 A까지 초기 투자는 좀 영향이 별로 없는 그 모습이고요. 시리즈 B, C 등 좀 기업 가치가 높은 레이트 스테이지 투자는 좀 감소 추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퍼블릭 마켓이 불안정하니까 좀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VC 펀드 결성 금액과 이제 결성된 조합 건수를 얘기하는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것도 5월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물론 이걸 한 달 수치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이 그 불황이 계속되면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 VC 펀드 결성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VC 펀드 결성하는데 좀 부익부 빈익빈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랑 트랙레코드가 좋은 VC는 불황이라도 대형 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데 신생 펀드들은 첫 펀드 결성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좀 겪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상황이 갑작스런 반전이 없으면 결국 그 초기 투자도 줄어들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후속 투자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면 초기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이미 초기 투자자들도 회사 평가하는 기준이 예전보다 많이 보수적으로 변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VC들이 좀 이미 결성된 펀드에 남은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지금 자금이 소진이 되고 앞으로 펀드 결성이 어려워지면
VC 자금 전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초기 투자도 금액이나 건수 모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위 포스트 코비드-19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예측이 뭐 언론이나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걸 봤는데요. 저는 뭐 코로나 이후라는 말이 합당한 것인가라는 이게 종결이 되는 상황인가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사실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시도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사실 1, 2월에 한국,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난리 났을 때, 뭐, 미국이 이렇게 난리 날줄 아무도 예상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내년에 이렇게 바뀔 거야. 뭐, 이렇게 좀 쉽게 예측하는 거는 뭐,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뭐,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 또 앞으로 어떤 분야가 좀 어떤 그큰 대략의 트렌드를 예상해 보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산업이 그 미래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유망 산업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가택연금 이 재택근무 한 3개월 하면서 아 이런 부분이 꼭 바뀌어야 내 삶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겠구나 뭐 그런 업종 몇개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원격 근무고요. 그다음에 원격 교육, 그다음에 원격 의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실리콘밸리 테크 대기업들이 뭐 연말까지 전원 재택근무하라든지 뭐 원하면은 영원히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든지 이런 그 정책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회사가 사실 재택근무 허용하면 그 원격근무가 성공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시작일 뿐인 거죠. 뭐 사실 지금 이전에도 여기 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집에서 일하는 경우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이 되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뭐 주변에 보면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엔지니어들도요. 너무 오랜 기간 혼자 일하는 거는 싫어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개인의 일하는 스타일이 재택근무에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모든 직원이 원격근무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적합한 원격도구, 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까지 여기서 뭐 어쩔 수 없이 그 모두 다 재택근무를 한 3개월간 계속 해왔는데요. 이건 지금 상황은 사실 뭐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이게 임시 방편의 성격이 강합니다. 학교가 3개월 동안 지금 문을 닫으면서 이게 재택근무하는 맞벌이 부모들 스트레스가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게 보육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육아는 또 어떻게 병행을 할 것인가? 또 혼자 일할 때 의욕 안 나는 사람은 모두가 원격 근무한다고 할때 이걸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지, 또 제품 기획 미팅처럼 화이트보드에 막이 사람 저 사람이 그려가면서 좀 난상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미팅을 화상 회의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지, 뭐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그 사업들이 나와야 될 걸로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데또 사업 기회나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육 분야도 사실 변화가 좀클것 같은데요. 미국은 모든 학교가 지금도 휴교 상태고 가을에도 제대로 열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이게 좀 전대미문의 상황인데 그 때문에 학부모들이 갖고 있던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한 생각들을 뭐 많이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일단 다 집에서 학생들이 뭐 원격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요. 뭐 지금까지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교실 수업에 교재로 쓰든지 아니면 방과 후 혼자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용도였기 때문에 학교 수업 전체를 온라인으로 하도록 만들어진 서비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그 교사들도 모두가 집에서 원격 공부를 할때 이걸 어떻게 가르칠지 뭐 방법론이 정립된 게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취하고 있는 방법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교사랑 학생들이 줌으로 화상 미팅을 하고 남는 시간은 학생들이 알아서 뭐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러는 식인데 이게 사실 어린 학생들을 부모가 감독하지 않으면 한 시간 줌 미팅하게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재택근무하는 부모한테 교육시키는 책임이 상당 부분 넘어오게 되고, 또 그건 이제 원격근무의 생산성을 낮추겠죠.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경우에도 학생들이 오프라인 학교 가는 것 같은 규칙적인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과 서비스가 새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격 진료는 뭐제뒤 세션에서 최윤석 박사님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이게 좀 정치적 사안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미국에서는 원격 진료가 병원 왕래 힘든 노년층 대상으로 이미 좀 많이 보편화되는 추세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걸 가속화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병원 갔다가 바이러스 옮겨올까봐 사실 병원 가능하면 안 가고 싶어 하고요.
또 병원도 불필요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뭐 그렇게 급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질뭐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고 위중하지 않은 질병은 환자 내원을 좀 억제하고 싶은 니드가 있거든요. 뭐 이런 양쪽의 니드가 잘 만나서 지금 그 원격 진료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바이러스 지금 요번 바이러스 사태가 좀 가라앉아도 계속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원격 근무가 디폴트인 환경이 되면 뭐 저는 한국의 기업이나 미국 시장 진출하고 싶어 한국 기업이나 뭐 개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된다라고 봅니다. 미국 스타트업들이 그동안도 사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해외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VC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특정 기능을 대규모로 해외에 두는 게뭐잘 되면 다행이지만 또 실패 가능성도 높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어차피 미국에서 사람을 뽑아도 전부 다 자기 집에서 리모트로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한국의 엔지니어링 팀을 두는 게 지금보다는 더 매력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사실 한국의 인재나 이게 회사들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 변화하는데 한국 스타트업과 인재들이 좀잘 적응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희 세마트랜스 이렇게 미국 투자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는 시리즈 A, 뭐 조금 앞으로 가도 프리시리즈 A를 리드하는 투자 위주로 이제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더 초기 단계인 프리시드나 시드 단계 투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16개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뭐 전부 초기 기업이었고, 그 대부분 회사에는 저희가 처음 투자한 VC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 투자 금액, 그러니까 미디언 투자 값이 한 40만 불 정도 되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초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투자 당시에 설립 그 연수가 뭐 1년이 안된 회사가 저희 투자의 70%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게 뭐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투자해달라고 와서 문 두드렸을 때 처음 만난 그런 사이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이제 저희가 좀 폭넓게 여기서 잠재적인 창업자들을 발굴하고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능성이 있겠다, 눈여겨보던 그런 창업자들이 그 창업을 하는 경우에 뭐 시장과 그 제품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분석을 해서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회사 업력은 투자 시점에 짧지만 사실 뭐 그때까지 그 창업자에 대한 분석은 판단은 상당히 끝나 있는 상태에서 이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소프트웨어 회사에 주로 투자를 하고요. 뭐 한국에서는 결과적으로 좀 이커머스 업체의 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에 미국은 B2B SaaS 쪽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뭐 되게 어퍼튜니스틱하게 투자를 하고요. 헬스케어 쪽도 신약이나 이런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는 투자를 잘안 하고요. 머신러닝 같은 IT 기술을 헬스케어 쪽에 접목하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 뭐 투자를 합니다. 투자 지역으로 보면 제가 이제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요. 2시간 이내 비행으로 커버할 수 있는 뭐 시애틀에서 샌디에고까지 미국 서부 지역은 저희가 액티브하게 딜을 발굴을 하고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좀 창업팀이 아주 마음에 드는 경우에 한해서 좀 선택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초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제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 평가할 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사업 모델이나 제품 계획도 저희가 보기는 하지만 그게 뭐그 제품 계획이나 사업 아이디어가 성공하는 게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거를 과연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걸 실행하는 과정이 그 창업자의 역량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뭐 저희의 투자 심사는 사실 창업자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이 동일하면 저희는 한국계 창업자나 여성 창업자가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뭐 저희가 억지로 사실 만들어낼 수는 없는 일이어서 뭐 그런 그 어떤 그런 이 편견을 갖지는 않으려고 완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입니다. 뭐 이게 사실 라이브 발표였으면은 저도 오신 분들이랑 더 교류할 기회도 있고 해서 뭐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전 세계 상황을 생각하면 사실 그걸로 불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컨퍼런스 성황리에 다들 잘 마무리 하시고요. 뭐 상황이 나아지면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뵐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